노드레드. 실행이 돼 있었구나. 자, 그럼 웹 브라우저에 노드레드 워크스페이스로 갑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노드레드의 여기 햄버거 버튼 우측 상단에 햄버거 버튼 눌러서 팔레트 관리 설치 가능한 노드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MySQL이라고 하시면요. 노드 레드 노드 MySQL이라고 된 거 보이죠? 저는 설치됨이라고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됨인데요. 설치라고 된 버튼 요거 딱 누르시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요거 설치하셨으면 여기 MySQL 저장 쪽에 MySQL이라는 노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그 구현해 놓은 MySQL하고 링크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설치된 MySQL의 계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D가 루트 관리자고요. 비밀번호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놓았으면 요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연필 모양을 딱 누르셔서 요거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3306 포트에 MySQL이 있다는 얘기고요. 유저가 루트, 패스워드가 qwr1234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엑셀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었죠. show databases 했을 때 아까 use 했던 그 부분 아두이노 285로 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완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뭔가 인젝트를 시켜주시면 되겠는데요. SQL 쿼리를 인젝트 시켜주시면 그 결과가 반대쪽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디버그로 출력하고 인젝트 노드에 특이합니다. 페이로드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MySQL은 topic에다가 SQL 쿼리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조회하던 코드, 아 그런데 맞다 내가 다 지워버렸구나. 조회를 하려면 뭔가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샘플을 몇 개만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만 이렇게 조회하고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입력했던 그 콜이 있죠. select 별 from sensor 전체 결과를 조회를 해라 하는 쿼리를 topic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인젝트를 하는 겁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벌써 빨간불 들어왔다 그죠? 인젝트 눌러도 database not connected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로그인이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최종 관리자 말고 부하 직원을 하나 등록시킨다는 느낌으로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워크벤치에서 서버 여기 보시면 유저라고 된 거 있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add account 그 계정을 하나 추가하겠다. 그리고 계정 이름을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저는 녹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녹한다에 여기 인증 타입이 변조하는 알고리즘 그런 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탠다드라고 해야 노드레드에서 DB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루트는 요런 게 이상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거고요. 스탠다드로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 여기 퍼센트라고 된 거는 로컬 호스트라고 그냥 써주시고 패스워드 뭐 쉬운 거 123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에 123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이 아니고요. 권한을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집어넣고 빼고 업 수정하고 삭제하고 네 가지 권한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insert 그 다음 select 문 빼내는 거였죠. update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delete 문 그 다음 apply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가셔서 계정을 루트가 아니라 녹한다에 1234 1234로 바꾸겠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
인젝트 하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온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집어넣은 데이터가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